어때요? 정말 속도가 그대로예요. 아, 덜컹이 없어요? 덜컹 네, 되는 게? 네. 그리고 정말 아직까지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와. 와. 아. 자, 지금 우동 누구를 잽니까? 예. 마지막 이 국물이 국물이 아닙니다. 예, 마무리, 이게 마무리 어렵거든요. 꺾잖아요. 마무리 피니시가 어렵습니다. 이거 마무리 어려워요. 자. 여기서 교체, 교체, 교체. 현영 교체. 잘했어. 안아주고. 현영이 안아줘. 현영이 안아줘. 현영이 안아줘. 왕석이. 현영이 안아줘. 현영이 안아줘. 현영이 안아줘. 왕석이. 예, 아. 원석이 잘 먹네. 거의 뭐. 자, 지금 원석이 혼자 여섯 개째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체형. 예, 체중이 50kg 나가는. 그냥 팔뚝이 미녀인데 또 불구하고 햄버거 22개를 드시고요. 그리고 우동을 세 그릇째 드시고 있는 푸드파이트. 놀랍습니다. 중간 박수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그 계속 어필해 주시면. 어, 우동? 아, 우동. 우동, 아, 우동. 규선이가. 자, 저희는 지금 우동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 유도 선수들은 햄버거가 아홉 개가 남겨진 상태고요. 네. 자, 실례지만 저 안젤라 씨가 주문한 식혜 왔습니다. 식혜. 코코넛 갖다 놓고 넣어주셨어요. 예, 식혜를 아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규선이 뭐라고? 식혜? 식혜, 식혜. 식혜는 없는 정말 맛있습니다. 식혜, 식혜, 식혜. 이제는 존댓말도 안 써요. 그냥 식혜, 식혜. 식혜, 식혜 한다고 방송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 준표. 네. 준표군이 예, 뭐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괜히 챔피언이 아닌 것 같고 예. 그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먹고 멋진 대결을 해서 좋았어요. 아~ 그러면 안젤라 사토의 승리를 인정합니다. 아~ 축하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예, 혹시나 또 이 건강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 그만 예. 저도 깜빡입니다. 42분까지 어머머. 아니 저 두원석 분은 이거를 아까 준비된 40분을 혼자 드셨다 생각하면 기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마지막 햄버거를 잡았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보셨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뭐라고 진단 결과가 나왔는지? 아, 나 손가락 하나라 비 말이죠. 그냥 가만 손나간디요. 예, 병원에 가서 검진을 뭐 일반인들처럼 많이 받아왔는데요. 근데 한 번도 뭐 건강상의 이상이 있었던 적은 없고요. 대신 뭐 이의 그 배열이 별로 안 이쁘다거나 아니면 뭐 남자친구가 없어서 되게 걱정해 주시는 의사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 내시경이라든지 어떤 검사를 해보면 일반인보다 좀 위가 크기는 크다는 어떤 진단 결과가 있습니까? 하야이 됐어. 예, 소화 기능은 일반인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 아까 위도 일반인과 다르게 좀 늘어난다고. 지금 계속 늘어나는 단계인 거예요. 풍선처럼. 와. 마지막 한 걸음만 해드리겠습니다. 와. 아, 다시 여러분 2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진짜 진짜 리액션이거든요. 아, 이 표정을 보세요. 이 표정. 정말 경이롭고 놀라움에 예 그대로 표현이 나오는 어떤 리액션입니다. 자, 함께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외치시겠습니까? 네. 예. 힘차게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와, 마지막까지 표정 하나 변함 없이 아무런 미동 없이. 전 스탠 모두가 놀래고 예, 있어요. 놀랍습니다. 이게 혼자. 아. 한국에서 본인 최고 기록에 도전합니다. 마지막 구멍! 먹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거나 참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와. 마지막 구멍! 햄버거 30개! 우동 10그릇 40인분 대! 성공! 지금 전 스텝이 기립박수를 우리 스타분들도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쁘습니다. 멋있었다. 총 오늘 녹화에서
70인분을